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 해보기. 오늘은 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즌2에 해당합니다. 자, 시즌2에서는 중위 영단어 암기, 그 다음에 수능 영문법 정리, 그리고 영장 연습, 말하기 연습, 이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문법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시즌1 동영상이나 기초 영문법 동영상, 예, 이거를 먼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이의 일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형용사와 부사를 만나보았다. 명사와 대명사를 좋아하고 크게 고민도 없을 것 같던 형용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속사정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 부사도 문장을 세련되게 그리고 맛깔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자, 부사와 형용사 얘기는 하루 만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들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일기 끝. 자, 영단어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적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높은, 그러면요. 맞습니다. High. 높은. 가격, 값, 대가라는 뜻, price, price가 있죠. 가격, 값, 대가. 자, 혼자 그러면요,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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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외로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alone, 네. 자, 무엇을 두려워하다. 그렇습니다.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자, 쓰다, 소비하다, 뭐 시간 따위를 보내다 그럴 때 맞습니다. spend, 이거 불규칙 동사죠. spend, spent, spent 이렇게 됩니다. 예, spin, spend, spent, spent 이렇게 3단 변화. 자, 전체의 그러면요, 맞습니다. entire, entire, 예, entire. 저축액. 예, 그렇습니다. savings, s-a-v-i-n-g, s, 보통 s를 붙여서 많이 쓰죠. 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죠. 계획, 기획, p-r-o-j-e-c-t, project. 자, 참석한, 현재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리고 선물이라는 명사로도 쓰인 단어, 그렇습니다. present, present. 자, 무엇에 찬성하다, 무엇을 승인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approve of. approve of, 무엇을 찬성하다. 네. 무엇에 찬성하다, 무엇을 승인하다. approve of. 귀여운 그러면요, 맞습니다. cute. 예, 네, 귀여운. 예쁜. 예, 네, 그리고 꽤란 뜻으로 쓰이죠. 맞습니다. pretty. pretty, pretty, 예쁜, 꽤. 봄, 그렇습니다. spring, s-p-r-i-n-g, spring. 곧 봄이 옵니다. 자, 도서관에서 그러면요, 맞습니다. in the library. 라이브러리, in the library. 자, 매일 그러면요, 예, every day, 매일. 일요일마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on Sundays 또는 every Sunday 이렇게 하면 되죠. 일요일마다. 보통 그러면요, 맞습니다. usually, usually, 보통. 자, 약간의 조금의, 긍정적 의미로 약간의 조금의 그러면 a few, 네, a few, 네, 라랄라. 또 a little도 되죠. 이거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거고,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벗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take off, 벗다. 완전이란 말, 완전히 많이 있는데
fully를 해볼까? fully, fully 이것도 완전이고요. completely, completely, 뭐 completely. all together, altogether, all together 이것도 완전이란 뜻이에요. 뭐 이 정도로 가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차이점. 그렇죠.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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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당수의 랄랄라 상당수의 뭐 이렇게 할 때 a great number of great a great number a great number of 랄랄라 뭐 같은 말로 a goo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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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랄랄라 상당수의 뭐 이걸 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또 화이트죠 화이트 QIT, quite a few. 그것도 상당수의 이런 뜻이 돼요. 자, 뭐 말 예정이다. 그러면 많죠? 일단은 be going to가 있죠. be going to. 네, 뭐 말 예정이다. 이거 말고 우리가 be 동법에서 be 동사 플러스 to 정사였고, 뭐 말 예정이다. 배웠어요. 자, 야기하다. 그죠? cause, cause, cause. 야기하다. 이건 이제 명사로 쓰면 원인 이런 뜻이지만 잘못되다, 잘못하다, 실수를 하다, 잘못되다 그렇죠 go wrong 있죠, go wrong go wrong, 잘못되다 자 실수하다, 실수를 하다 뭐 go wrong도 그 있지만 이제 실수란 글자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앞에 나온 수를 받아가지고 동수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as many가 있죠. as many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as many 앞에 나온 수를 받아서 동수의 뭐 as many 랄랄라 네, 이렇게 갑니다. 자 흔들다 그렇습니다. shake 이것도 3단계가 있죠. shake 과거는 shook shook 과거분사는 shaken shaken 이렇게 갑니다. shake shook shaken 이렇게 자 마치 뭐뭐라고나 말하려는 듯이 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걸 딱 꺼내서 쓸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고민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단어처럼 한 단어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as much as to say as much as to say 랄랄라 이렇게 하면 마치 뭐뭐라고나 말하려는 듯이 마치 뭐뭐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아시죠?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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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자, 대단히 많은,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a great, great, a great, many, a great many, 랄랄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로 갑시다. a great many, 랄랄라로. 자, 뭐뭐나 다름없는, 그러면요. little better than, 그죠? L-I-T-T-L, little better, T-T-R, than, little better than. 이것도 있고요. 같은 말로, 그냥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예, little이 부정없고, 예, 이거, no랑 비슷하게 바꿔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뭐나 다름없는, 뭐뭐나 매 한 가지인,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거지, 거지. beggar죠, beggar. B-E-G-G-A-R, beggar, 거지. 자, 이미 벌써란 뜻,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 yet이죠, yet. yet.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으로 쓰고요. 평소문에서 아직도, 아직,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의문문, 여기서는 이제 이미, 벌써, 이런 뜻이고요. 자, 비교급 앞에 놓여가지고, 그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훨씬이라고 해설하죠.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much만, much, 뭐 still, far, even, a lot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교급 앞에 놓여가지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much 알고 있읍시다. 자, 단어 복습은 여기서 끝나고요. 자,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예. 자, 형용사하고 부사 문법 체크 부분에서 예, 갑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틀에 걸려서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복습도 해야 되니까 총 4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형용사. 예, 형용사는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 보호로 쓰이는 게, 예, 맞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일단 형용사의 위치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 보호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고, 수식만 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형용사들 또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명사 앞에 놓일 때와 명사 뒤에 놓일 때 뜻이 달라지는 그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다 각기 격파요. 따로따로 다 공부할 때마다 사전 찾아서 확인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확인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복잡한데 뭐. 예.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죠. 예, 앞에서 수식합니다. 앞에서. 예, 앞에서. 그런데 수식어가 좀 길 때가 있어요. 수식어가 길 때는 뒤에서 수식하기도 하죠. 뒤에서 명사 뒤에서 놓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somebody, anybody 막 이런 거 있죠. body로 끝나는 단어, 뭐 someo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수식해요. 뒤에서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를 이제 cold something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뒤에서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From time immemorial 뭐 이런 것 같은 표현도 뭐 태고 쪽부터 이런 뜻인데 immemorial 이 형용사가 time 앞에 있는 명사 from time immemorial에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순서를 어떻게 줄까 이거예요.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여러 개가 수식할 때는 이제 그 순서 어떤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영어에서는 이제 지수대 성신색제라는 그런 순서를 따릅니다. 자, 지시 이것저것 가리는 거 가리키는 게 있죠. this, that 이런 것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수량 this to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거 this to 크고 작은 거 예, 대소 this to large 자, 그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는 거 성질 지수대 성신색제 성질 뭐 조언이랄지 fine 예? this to large fine 그 다음에 신구, 오래됐냐, 새거냐 막 이런 거 있죠. new, old 이런 거. this too, big, fine, new, 빨간색, 색깔, 그 다음에 색이죠, 색. red, 재료, stone, houses, 뭐 이렇게 하면. 집을 하나 수식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말장난 할 때는 이렇게 다 넣겠지. 한두 개나 뭐 많아봤자 세 개까지 이런 식으로 수식하지. 누가 이렇게 뭐, 다 넣진 않죠. 예. 이런 순서를 따른다 말씀입니다. 지수대 성신색제. 네.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수식만 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다 수식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보호로는 안 쓴다는 얘기죠. 자, absolute 그러면 절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그 다음에 complete, 이건 완전한. 시고요. mere 그러면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자, 이런 단어들 다 수식만 한다. utter 이것도 완전한. 이 단어들을 지금 암기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네,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디지털 그러면 말 그대로 디지털의 디지털 있죠. 뭐 숫자의 이런 뜻입니다. 자, medical은 이제 의학의, 예? 의학의, 의료의 뭐 이런 거죠. atomic 그러면 원자의 이런 뜻이에요. 원자의 자 그 다음에 chief 그러면 주요한 예. entire 이거는 전체의 이런 단어에 나왔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main 예, 주된이라고 씁니다. 주된 자 initial 그러면 초기의 예, 처음의 이런 뜻이에요. 예, initial elder는 나이가 더 많은 손위의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단어들은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지 보호로는 안 쓰인다. 반대로 수식하는 걸로는 안 쓰이고 보호로만 쓰이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자 이 언론, 예? 혼자, 예? 예. 혼자라는 뜻이죠. 혼자서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외로운 뭐 이런 뜻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는 이게 부사로도 쓰이고 그래요. 자 afraid는 두려워하는. Alike 그러면 비슷한이란 뜻이죠.
네, 비슷한. 자, awake는 깨어있는. 응? awake, 깨어있는. 언젠가는 다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지만, 예, 어쨌든, alive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 볼 때, alive person, people, 이렇게 안 한다고요. living people,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보호로만 쓰인다. ashamed, 예? 부끄러운. 창피한. 이런 뜻이죠. asleep은 이제 잠들어 있는. 자, content,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만족한. 예, 만족하는. unable은 이제 뭐 할 수 없는. wealth는 가치가 있는. 자, 이렇게 보호로만 쓰이는 이런 형용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여태는 그냥 형용사를 쉽게 봤죠? 예, 얘네들이 용법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과 뒤, 명사 앞에 쓰일 때하고 명사 뒤에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이런 요상한 애들도 있어요. 자, present는 원래가 현재의 이런 뜻이죠. 예, 앞에서, 명사 앞에 쓰일 때는 현재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명사 뒤에 쓰일 때는 이게 참석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석한. 이런 뜻이 되고요. 자, concerned는 원래가 염려하는. 명사 앞에서는 염려하지만 명사 뒤에 쓰일 때는 이게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관련된. 예, 관련된. 예,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그 단어 하나하나의 특성이니까 예.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속사정 알아봤으니까 부사도 속사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예. 부사는요, 문장 성분이 되진 않죠. 예. 그래서 부사를 빼버려도 그 문장이 망가지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부사가 예, 문장을 조금 맛깔나게 만들어주죠. 예. 꾸미는 게 많잖아요, 얘가. 문장 성분은 안 되지만, 뭘 여러 개, 막 여러 가지들을 꾸며서 수식해서 예. 그렇게 이제 문장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길이를 길게 해주죠. 자, 부사는 일단은 명사 대명사 빼고 그 동사도 수식하고 또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가 다른 부사를 또 수식을 해요. 예. 이걸로 양이 안 차고 구를 수식하거나 절을 수식하거나 어떨 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 예, 수식할 뿐이에요. 문장 성분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사의 위치는 어디 가느냐? 어디에다 위치를 시키느냐? 일반적으로 부사는 위치가 매우 아주 비교적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부사의 위치는 자유롭다. 보통은 이제 그 꾸미 수식하려는 그 단어 가까이 붙는 게 일반적이죠. 어쨌든 간에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비교적. 자, 만약에 시간 부사가 두 개가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 있을 때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만약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좁은 장소가 먼저 나와요. 좁은 장소 그리고 넓은 장소가 뒤에 나오죠. 서울, 코리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죠. 예, 8 o'clock in the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여러 가지 부사가 여러 개 나온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는 방법 부사, 방법 부사,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방장시, 그 다음에 시간 부사 이런 식 순서로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방법, 장소,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뜻인데 안 써도 되겠죠 이거? 시간 부사 이렇게. 자, 왕래 발착 동사가 쓰인 그런 문장이라면, 왕래 발착이란 것은 가고, 오고, 출발하고, 떠나고,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장소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방시로 갑니다. 장소, 장방시, 방법 부사, 시간 부사,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써줄까? 자, 장소 부사 먼저 나오고요. 방법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부사가 맨 뒤에 나와. 항상 시간부사는 뒤에 나오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시간부사가 맨 뒤에 나온다. 자, 왕래 발착동사 쓸 때는 장방시, 일반적으로는 방장시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빈도부사라는 게 있어요. 빈도부사, 빈도, 얼마나 자주 막 이런 것들이 빈도죠. 예, 그래서 항상 이랄지
보통이랄지, 좀처럼 못 맞는다랄지, 그 다음에 결코 못 맞지 않는다랄지, 이건 이제 부정부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빈도를 나타내죠. 전혀, 좀처럼 못 맞지 않는, 이러고, 보통은 그렇고, 항상 그렇고, 이런 거니까, 이런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단은, 비동사 뒤에 옵니다. 비동사 뒤에. 그리고 조동사 있을 때 조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예, 이렇게 옵니다. 예, 빈도부사 위치는. 자, 그 다음에, 동사하고 부사가 결합된 동사구가 있어요. 동사하고 부사가 결합된 동사구가 있을 때는, 이럴 때, 목적어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예, 이럴 때 목적어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랬을 때, 자, 목적어가 좀 짧을 때가 있어요. 비교적 짧을 때는, 목적어가 비교적 짧을 때는, 아무 데나 와도 돼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이 부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적어가 길 때는, 부사 뒤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부사 뒤로. 그래야지만 이 의미가 쏙 먼저 들어와요. 예. 목적어가 좀 길 때는 부사 뒤로 보내준다. 예.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는요, 반드시 동사하고 부사 사이에다 끼워줘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Pick it up. 예. 그것을 집어들다 그럴 때, pick up it. 이렇게 하면 되고, pick it up.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사하고 부사 사이에다가 끼워진다. 목적어가 길 때는 부사 뒤로 보내주는 게 좋고요. 목적어가 짧을 때는 뭐, 아무데나, 부사 앞으로 가든, 부사 뒤로 가든 상관이 없겠다. 자, 그 다음에 부분부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나온 단어들 있죠? 이 always,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이런 단어. necessarily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necessarily, 반드시. quite, 이것도 완전이라는 뜻이고요. fully도 완전이죠. 그리고 altogether, 이것도 완전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이 이 부정어 있죠. 부정어. 나시나 네버 이런 거. 부정어와 함께 쓰일 때는 부분부정으로 해석한다. 부분부정으로 해석한다.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not always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항상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necessary가 not necessary 붙으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부정으로 해석을 해라. 해석할 때 조심한다. 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 형용사하고 부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상당히 많아요. 자, already하고 yet. 얘네들은 뜻이 이미 벌써 이런 뜻이에요. 이미 벌써 이런 뜻인데 이 yet은요. 만약에 이제 이시 부정문과 평소문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직이란 뜻으로 아직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ago하고 before를 알아봅시다. ago하고 before는 뭐 전에란 뜻이에요. 전에란 뜻인데 이 ago는요 단독으로는 안 씁니다. 단독으로는 안 써요. 얘는 항상 뭐 같이 쓰죠. 3일 전에 그러면 three days ago 이런 식으로 쓰죠. 얘는 이제 과거를 명시해놓고 하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과거 시제. before는 단독으로도 쓰여요. 얘가 단독적으로도 쓰인다. before는 단독적으로도 쓰이고요.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두루두루 쓰여요. 자, 그리고 이 before는 화법 전환은 아직 안 배웠지만 화법을 전환할 때 이 ago를 대신해서 예, before로 씁니다. ago의 그러니까 대체어다. ago의 대체어. 화법 전환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before를 대신해서 ago를 쓴다. 화법 전환할 때. 자, 그 다음에 few하고 little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few하고 little, 어가 앞에 안 붙어있는 few, 그 다음에 어가 안 붙어있는 little, 얘네들은 부정적인 뜻으로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거의 없는 이런 뜻이라는 거. 반대로 그 밑에 있는 a few나 a little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약간의, 조금의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의, 약간의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 few나 a few는 그 뒤에가 복수명사가 옵니다. 복수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명사가 오는 거예요. 복수명사. 그런데 little과 a little은 얘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뭐죠?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가 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열의 뼈어금은 상당한 수의, 상당수의, 이런 뜻이 상당수의. 예? 상당수의. 상당수의 뭐 이렇게 되죠. Quite a few students, 상당수의 학생들, 이런 식으로. Only a few, only a few는요, 극소수의 이런 뜻입니다. 극소수의 뭐 이렇게 뜻이. 네. few가 들어왔으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many하고 much가 형용사로 쓰일 때 그 뒤에 명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명사가 many는 요거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 그리고 much는 셀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산 명사가 온다 말이야.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가 온다. much, water 이런 식으로. 자, many a 단수명사 알겠습니다. many a 단수명사. 원래가 many는 복수명사가 써야 되는데 이 a가 붙어가지고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쓴다고. many a 단수명사가 와요. 이렇게. 자, many는 원래가 복수명사고 뒤에 쓰이지만 이렇게 표현으로 many a 단수명사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의미는 복수예요. 이거. 복수. 많은 뭐. 예? 복수지만 어가 붙었다 해가지고 단수 취급을 해줘요. 웃기는 녀석들이죠. 예. 단수 취급합니다. many a 단수명사 이런 표현은 복수는 많은 뭐 이렇게 되지만 예, 단수 취급을 해준다. 동사를 받을 때 예, 단수 동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like so many는 like so many, so many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like so many 또는 뭐 그렇게 많은 뭐뭐처럼 예, 그렇게 많은 뭐뭐처럼 뭐 이렇게 되죠. 예, 마치 뭐뭐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예, 암기를 해야 돼요. as many는 이제 앞에 수를 받아가지고 앞에서 앞에 나온 그 표현 문장에서 수를 받아가지고 동수의 이런 뜻이에요. 동수의. many가 셀 수 있는 명사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as much는 앞에 나온 문장을 받아서 동량의 그런 뜻이에요. 동량 같은 양의 그만큼 응? 그만큼 뭐 이러고 그렇게 많이 예, 앞에 나온 양을 받아서 동량의 예, 그렇게 많이 그만큼 이런 뜻이 돼요. A great many 랄랄라는 대다수의 예? 굉장히 많은 예, 대다수의 뭐 이런 뜻이고요. 같은 말 a good many, a great number of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as much as to say 이거는요 아까 한번 나왔죠. 마치 뭐뭐라고 말하려는 듯이 예, 마치 뭐뭐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마치 뭐뭐라고나 말하려는 듯이 예? 마치 뭐뭐라고나 말하려는 듯이 마치 뭐뭐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s much as to say 암기하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not so much as 다음에 동사원형 바로 따라 나와요. not so much as 동사원형 이거는 뭐뭐조차도 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뜻이 나올 거예요. 해석이 탁 되는 거지. 의미가 쏙 들어오는 거지. 이거 암기하지 않고 있으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뭐뭐조차도 하지 않다. not so much as 동사 원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not so much a as b 있어요. 이거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런 뜻이에요.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자, 이거를 풀어서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이 a가 지금 여기로 가서 not a so much as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위에는 not so much as 동사 원형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것 같죠. 안 헷갈리도록 예, 알아서 해야죠. 뭐 예. 무엇조차도 하지 않다 하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표현이라는 거.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암기를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알아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문법을 빨리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지면서 자기 걸로 좀 여유 있게 가면 되겠어요. 자, 영장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저축한 돈 전체를 그 프로젝트에 썼다.
썼다 시제 과거고요. 주어가 나는이에요. 저축한 돈 전체 이거를 그 프로젝트에 썼다 되겠죠. 예. I spent my entire savings on the project.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I spent 시제 과거니까 S-P-E-N-T. 자, S-P-E-N-T. 에헤이, P-E-N-T. I spent 나의 전체의 돈, my entire, entire, entire 저축한 돈이니까 savings, saving, 어디에다가 on 쓰죠? on the project, project. I spent my entire savings on the project.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찬성했다. 자, 여기도 시제가 찬성했다 하니까 과거예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참석한이라는 단어가 present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단어는 참석한이라는 뜻일 때는 명사 뒤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니까 all the people, 그죠? all the people, P-E-O, P-L-E. 근데 present가 얘기해 본단 말이에요. P-R-E-S-E-N-T. 이렇게. all the people present. 되겠죠? 이 사람들이 찬성했다니까 approved, A-P-P-R-O-V-E-D, of 쓰죠. 이렇게 무엇에 찬성하다, 무엇을 찬성하다, 무엇을 승인하다, 무엇에 찬성하다, 무엇을 승인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결정은 the decision, D-E-C-I-S-I-N. All the people present approved of the decis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번 가볼게요. 그에 따른 귀엽고 예쁘고 똑똑한 소녀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일단 시제가 현재죠. 소녀다 그랬으니까. 그에 따른 소녀긴 소녀인데 귀엽고 예쁘고 똑똑한. 이렇게 수식하는 게 조금 길다고 생각되거나 그러면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원래는 명사 앞에 쓰는 게 맞지만 그죠? 뒤에 쓸 수가 있다. 자, 여기 화살표가 없냐. 여기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갖고 와서 하자. 자, 그에 따른 his daughter, his daughter is a girl 해놓고 뒤에다가 cute, pretty, and smart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면 좋겠다. 자, his daughter, D-A-U-G-H-T-E-R, his daughter is a girl이에요, G-I-R-L. 얘가 cute예요, cute, pretty, P-R-E-T-T-Y, 예쁘고 and smart하다, S-M-A-R-T. 물론 이걸 그냥 앞으로 꺼내야 할 수도 있죠. His daughter is a cute, pretty, and smart girl 뭐 이래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가 길 때는 뒤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나의 첫 수업은 아침 8시에 시작한다. 자, 아침 8시 시간 부사예요. 아침 8시에 아침에 8시에 그 말이죠. 시간 부사가 두 개 있을 때는 짧은 시간이 먼저 나오고 긴 시간이 뒤에 나온다. 뭐 이거 아까 배웠죠. 자, 나의 첫 수업은 My first class 시작한다. Start at 8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first class starts. begins도 상관없고요. starts at 8 in the morning.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My first class starts at 8 in the morning. 자, 5번. 나의 학생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매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합시다. 매일이란 그 시간 부사가 있고 도서관에서라는 장소 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열심히라는 방법 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장시 이렇게 하는 거죠. 방장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My students are studying English 방법 very hard 장소 in the library 시간 부사 매일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My students are studying English very hard in the library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T-U-D-E-N-T. My students are studying English very hard in the library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y students are studying English very hard in the library every day. 자, 6번. 차는 일요일마다 보통 집에 있다. 자, 보통이라는 부사,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찬이는 집에 있다. 보통 집에 있다. Chan is usually at home. 일요일마다 on Sundays. 이렇게 하면 되겠다. Chan is usually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동사 뒤에니까 is 뒤에 us ual. Chan is usually at home. At home. 일요일마다 on Sunday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7번.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말답게 해놨는데, 거의 없는 뭐 이거 있죠, 이거. 아까가 셀 수 있는 명사 쓸 때 거의 없는 그러면 few가 있었어, few. 그래서 people 해주고 few people. 부정어고 이미 돼버린 거예요. 자, few people understand. understand.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건 우리말 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를? 그 차이점을. The difference. D-I-F-F-E-R-E-N-C. 그렇죠? Few people understand the difference.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이해한다. 이건 우리말 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풀어서 하면 좋겠어요. 네. 자, 8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듯이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시제는 흔들었다. 시제가 과거. 그는 흔들었다. He shook 그의 머리를. His head. 뭐뭐라고 말하는 듯이 마치 뭐뭐라고 말하는 듯이 표현 알죠? As much as to say 가 있었잖아요. 그죠? He shook his head as much as to say 불가능해. Impossible. It's impossible. 뭐 이런 거죠. 자, He shook his head as much as to say as much as to say 자, 뭐라고? impossible impossible 예,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He shook his head as much as to say impossible. It's impossible 해도 상관없고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거지나 다름없다. 뭐뭐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딱 알고 있으면 쑥 끄집어내올 수가 있죠. little better than 또는 no better than이 있었죠. 자, 그는 거지나 다름없다. He is right to a little better than a beggar. B A beggar. B A 아니 B로 하죠. B G G A R. 그죠? Beggar. He is little better than a beggar. He is little better than a beggar. 글자 그러면 거지보다 더 나 거의 낫지가 않다 그 말이니까. 예, 거지나 다름없다 뭐 이런 뜻이 나오죠. He's little better than a beggar. 10번에 가볼게요. 그녀는 이틀 전에 그를 만났다고 말했다. 자, 말했다 시의 과거고요. 이틀 전에 그를 만났다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화법 전환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걸 안 배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자, 그녀가 말했어요. 자, she said, said, she said that. 그녀가 그를 만났다고 여기가 시제 일치시켜서 had met으로 가야 돼. had met him 이틀 전에 two days ago가 아니에요. 자, tw two days ago가 아니라 이게 지금 간접 화법인데요. 말했을 때는 물론 ago라고 썼을 거예요. I met him two days ago 이렇게 말했을 거야. I met him two days ago 이렇게 말했을 건데 I met 과거시로 말했지만 시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과거보다 한 시 앞선 과거 완료 head plus people 써줬고요. 그 다음에 ago 대신 또 바꿔줘야 돼요.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ago 대신에 before로 써줍니다. before 예, 아까 그 before ago의 그 대체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She said that she had met him two days before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으로 말을 하고 영어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너가 지하철을 탄다면. 자,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읽으면 영어로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영작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예, 뭐라 그럴까? 영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내가 지하철을 탄다면 너는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가정법 현재로 해볼 거예요. 가정법 현재로.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가정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지하철을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탄다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take the subway, you will get there on time. 제 시간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f you take the subway, you will get there on time. 예. 예. 한번 이렇게 뇌깔아진 것은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예, 머리에서 빨리빨리 굴려서 하도록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아는 것하고 입을 혀를 굴려가지고 연습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예. If you take the subway, you will get there on ti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젊은 사람이라면 뭘 하겠느냐? 네가 그 젊은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법은 항상 공식에 맞춰서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동사 원형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if you were the young man, 의문문이네. What would you do?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f you were the young man, what would you do?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f you were the young man,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what would you do? 뭘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3번. 나의 누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거야. 자,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 판에 박힌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but for나 without도 있어요. 자,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나의 누나가 도움이 없다면, 자, if가 들어가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If it were not for my sister's advice가 아니라 도움, help,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것이다.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 I couldn't do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ouldn't do it. If, 다시 할게요. If it were not for my sister's help, I couldn't do it. 또는 but for my sister's help, I couldn't do it. 또는 without my sister's help, I couldn't do it. 다 되죠. if 절에서 if 빼고 해보면 were it not for my sister's help, I couldn't do it. 예, 이렇게 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쓸게요. but for my sister's help, I 쿠드를 쓰라 그런 거잖아. 안 돼. Couldn't do it. 4번 거기. 만약 경찰이 그 범죄자를 잡는다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경찰이 그 범죄자를 지금까지 못 찾고 한 10년 됐는데도 못 잡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 경찰이 그 범죄자를 잡는다면 상상의 미래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다면, if what 가정법을 쓰면 된단 말이죠. 그는 종신형을 받을 것이다. if what 가정법 주절은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동사원형. 이렇게 합니다. 자, if the police were to catch the criminal, he would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적어볼게요. 자, if the police, P-O-L-I-C, were to 잡다, catch, C-A-T-C-H, the criminal, C-R-I-M-I-N-A-L. 그는 종신형 선고받을 것이다. 자, he would, W-E-L-D, would be sentenced, S-E-N-T-E-N-C-E-D, to life, in prison. 예.
If the police were to catch the criminal, he would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왼쪽으로 돌면 너는 2번 출구를 발견할 거야. 가정법, 현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gate to exi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if로 할게요. 자,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gate to exit.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turning to the left 해도 되고요. 자, 이걸 to 조사를 그냥 할 수도 있죠. To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gate to exit.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어체에서는 보통 분사구문을 많이 쓰지가 않아요. 예, 구어체에서는 분사구문을 많이 안 쓰니까 그냥 if로 그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gate to exit.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나는 실패했을 거야. 주어 would should to might have plus pp 이랍니다. I would have failed. 이렇게. 자, 여기 더 without으로 볼게요. WSH. Without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위에 검은 글로 나왔어. 이거 와. 빨간 걸로 고쳐버려야지. 자, 7번 가볼게요. 자, 그 늙은 부부는 마치 나를 그들의 아들인 것처럼 대우했다. 시제 과거에 대우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 가정법이나 as though 가정법을 쓰면 되죠. as if나 as though 뒤에가 마치 내가 그들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이 아닌데 실제로는, 예,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the old couple treated me as if I were their son.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허. The old couple, show you PLE, treat me, TREATED, as if I were their, their son. As though I were their son 해도 상관없고요. The old couple treated me as if I were their son. 8번. 그는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보았다. 과거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면 되고요. 시제는 현재예요. 아니, 현재란다. 과거. 그는 그녀를 봤다. 과거 시라고. He looked at her. 그죠? He looked at her. 그녀를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as though로 갈게요. 그러면 THOUGH. As though he had never seen her before. 이렇게. He looked at her as though he had never seen her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9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실패한다면 나는 그것을 다시 시도할 거야.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어. 실패할 리가, 실패할 확률이 한 0.01%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should 같은 걸 쓰면 되겠다. 자, if I should fail this time, I would try it again. I would try it again. I would try it again. 이렇게 합니다. 자, if I should fail this time, I would try it again. 예, 이 정도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내 남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면, 올해 20살일 텐데. 자, 내 남동생이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현재는 살아있지 않아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가면 되죠. If my brother were still alive, he would be 20 years old this year. 뭐, to 20 years old 이런 거 안 써도 상관없죠. 자, my 남동생을 little brother 할까? L-I-T-T. Little brother were
가정법에서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지라도 was보다 were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was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my little brother were 왜 그래? 만약 뭐뭐라 하니까 if가 되지. 자, if my little brother were still alive, still alive, he would be 20 this year. He would be 20 years old this year.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자,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자, 알기가 어렵다. 가주어 진주어를 쓸게요. Sometimes it is hard to know.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 What it means to love.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metimes it is hard to know. 뭘 알아? What it means. 가져요. What it means to love가. love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 알기가 어렵다. Sometimes it is hard to know what it means to love. 12번. 저는 이미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있어요. 현재 시죠. 갖고 있다. 자, 갖고 있다가 원래가 이제 현재 진행같이 생겼지만, 이 소유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 이건 이제 진행으로 만들어 쓰지 않죠. 원칙이에요, 이게. 상태를 나타낸 동사, 지각, 인식, 감정, 소유, 이런 것들을 나타낸 동사들이죠. 자, have, I have, I already have a very nice diamond necklac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already, A-D-Y, have a very nice diamond, D-I-A-M-O-N, diamond necklace, N-E-C-K-L-A-C-E. I already have a very nice diamond necklac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자네. 자, 13번 가볼게요. 그의 4개월 된 딸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을 멈추더니 죽었다. 아, 이렇게 외문을 자꾸 죽었다 할지 이런 걸 갖고 오냐고.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해볼게요. 예, 조금 무섭지만, 예, 이런 일은 예,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 그냥 예문일 뿐입니다. 자, 그의 4개월 된 딸이, 자, his 4-year-old girl, 걸이란다. 4-year-old daugh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is 4-year-old daughter, 자, years 아니에요, 이거. year old daughter, d-a-u-g-h-t-e-r. 자,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해서 형용사적으로 딱 만들어 쓸 때는 4 years old daughter가 아니라 4 year old daughter라고 합니다. his 4 year old daughter, 얘가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나중에 가고, 숨을 멈췄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합시다. 숨을 멈추다. 숨 쉬는 걸 멈추는 거죠. 자,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을 멈췄다. his 4 year old daughter suddenly, S-U-D-D-E-N-L-Y, suddenly 멈췄어요. stop. 숨 쉬는 것을. breathing. B-R-E-A-T-H-I-N-G. breathing. B-R-E-A-T-H-E-E에서 이제 E 빼고 I-N-G 붙인 거죠. Yeah, stopped breathing. 자, 남은 말이 뭐야? 어느 날 밤, 그죠? One night. One night. N-I-G-H-T. One day가 어느 날이고, one night. N-I-G-H-T. 어느 날 밤. 예, 숨을 멈췄다. 그리고 죽었다. And died. 그죠? D-I-E-D. His 4-year-old daughter suddenly stopped breathing one night and died. 자, 이렇게 해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소설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14번. 나는 그녀가 곧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시제 현재고 그녀가 곧 나아지기를. 간단한 문장이죠. I hope he, she will 나아지다는 자, feel better 또는 get better. 자, I hope she will get better so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I hope she will feel better 또는 get better so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hope she will get better soon. 자, 15번. 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앞으로 달렸다. 시가 화가 달렸다. 찬이는 달렸다 앞으로. 찬 ran ahead to see 보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what was happening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찬 ran ahead to see what was happening.
when or had, h8, 앞으로, 이런 뜻이죠. 뭐라고? 보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What was happening?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han ran ahead to see what was happenin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기 연습까지 끝냈습니다. 예, 이제는 과제물 나갈 겁니다. 이 과제물을 집에서 암기를 해갖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영작이 편하게 될 거예요. 예, 과제물, 예, 독약영문법의 394쪽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청개구리 영단어 3300에 94쪽에 나오는 단어예요. 단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메인, 예, 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이고요. 자, little 거의 없는이라고 부정적인 그 의미라겠죠.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예, 불가산 명사가 오죠. 자, doubt 의심, 명사로 의심, 동사로 의심하다. medical doctor 의사 닥터만 있어도 되지만 medical doctor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자, brick 그러면 벽돌이고요. belong to 뭐뭇에 속해 있다, 뭐뭇의 것이다. plane crash 그러면 비행기 추락 사고. 예, 그 다음에 passenger 승객이고요.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던지다가 어딨어? 여기 여기 어딨어? 자, throw가 던지다라는 뜻이죠. 예, throw, through, thrown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하다, 헤엄치다라는 단어는 swim, swim, swim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다, 성장하다, 또 뭐뭐해지다 이런 뜻도 있다겠죠? 뒤에 행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grow, grew, grown 이렇게 3단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가져오다라는 뜻, bring, brought, brought, 가져오다, 데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잡다, catch, caught, caught 이렇게 합니다. 지키다, 유지하다, keep, kept 이렇게 3단 변화를 갖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